자주 삐끗하는 발목 염좌입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김범수 교수께서 나오셔서 발목 염좌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 발목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좀 준비했는데요. 60대 남성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허구한 날 발목을 삐는 일이 아주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실 통증은 오래됐는데 참고 참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염진 아나운서님, 네네. 저 일반인 발목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딱 봐도요. 옆으로 휘어졌잖아요. 엄청. 예. 그렇죠. 그리고 환자 사진에는 여백이 없는데요. 이렇게. 예, 이게 예, 예, 다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정상적으로 일반인 발목은요. 이렇게 발목이 곧고 반듯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이렇게 많이 휘어 있죠. 딱 보기에도. 근데 휜 방향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발목을 삐끗할 때 나오는 자세하고 비슷한 것 같죠. 예, 예. 네, 하도 삐끗삐끗하다 보니까 아예 발목이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는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삐끗삐끗하면서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관절염까지 뼈하고 아이고. 뼈가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데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쪽에 뼈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아 뼈가 자라 튀어나온 거구나. 네네. 네. 아주 심한 관절염의 소견인데요. 결국 이분은 이제 수술을 받아서 통증은 다 해결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뻐쩡다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겪는 발목을 삐끗삐끗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유, 초기에 치료 받으셨으면 저 상태까지는 안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네. 저도 자꾸 삐끗거리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은 심하게 그렇게까지. 저는 사실은 농구를 좋아해서 발목이 잘 삐거든요. 근데 네. 그냥 대충 놨더라고요. 무심코 방치했다가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목을 처음 삐었다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아유,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우리가 발목 삐는 것을 보통 염좌라고 하죠. 예. 네, 이게 한자로는 비틀염, 꺾을좌라고 합니다. 발목이 관절이 비틀리거나 꺾여서 다치는 손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비틀염 꺾을좌. 비틀염 꺾을좌.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비슷한 표현으로 발목을 접질린다 하는 것은 관절이 심하게 접혀서 다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삐끗한다라는 것은 관절이 살짝 어긋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약간씩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비슷하게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아까 두통만큼은 아니지만 발목 삐끗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우리 근골격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쳐서 생기는 손상 중에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지금까지 살면서 발목을 한 번이라도 삐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우, 거의 전부 다 계시네요. 네, 이거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그냥 너무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 그냥 괜찮겠지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를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은 발목 인대 손상입니다. 발목에 있는 인대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이게 섬유 조직으로 된 얇고 짧은 띠 같은 거라서 삐끗했을 때 생각보다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늘어나는 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완전 파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칠 수가 있는데요. 인대가 파열되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붙지 않거나 늘어난 채로 붙어버리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관절이 삐끗삐끗 덜렁덜렁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절이 덜렁덜렁하게 되면 우리가 잇몸이 흔들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흔들거리면 잇몸이 붓고 아프죠. 그렇죠. 관절도 네.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흔들흔들하면 네. 관절 속에 활액막염이라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액이 차서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속에 연골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삐끗할 때 연골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연골이 손상되고 까질 수가 있겠죠. 네. 심하게 다치면 연골 밑에 뼈까지도 부서지기도 해요. 그렇게 자꾸 손상되다 보면 아까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렸던 환자분처럼 심한 관절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병원을 그냥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보통 발목 삐면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낫잖아요. 맞아. 일단은 쉬어보는. 네, 처음에는 병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응급처치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잘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방치해버리면 원래 다친 것보다 더 손상이 심해져서 나중에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다쳤다면 우선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동작을 멈추고 만약에 너무 아파서 디딜 수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막 자지러지게 아프다. 예. 그러면은 골절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붓고 아프기는 한데 좀 디딜만하다. 예. 그러면은 응급처치를 잘하고 좀 며칠 경과를 보셔도 됩니다. 응급처치할 때 중요한 거는요. 발목을 딱 90도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발목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아. 그래서 인대가 끊어졌는데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90도를 딱 해주면 끊어진 인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딱 90도. 깁스도 그래서 이렇게 네. 발을 그렇죠. 이렇게 하는구나. 네. 깁스 자세로 딱 해주시는 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줘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붕대를 감아주시면 좋아요. 90도 자세를 한 상태로 붕대를 감는데 붕대를 감을 때는 발목을 다쳤다고 발목만 감으시면 안 되고요. 발등부터 몇 바퀴 감고서 발목까지 감아주셔야 붓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리를 높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다리를 내려놓으면 내려갔던 피가 위로 잘 올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다친 부위가 심하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아야 물은 액체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올려놓아야 다리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아프고 통증이 줄어들질 않는다. 그러면 완전 파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방깁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방깁스를 하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좀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 바로 조기 재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흘이면 너무 빠른데 예전에는 보통 깁스하면 한 달 동안 있다가 한 달 후에 재활하지 않았나요? 뭐야 두 달도 해요. 그래 맞아 거의 두 달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막 6주씩은 기본으로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절대 짚지 네. 못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관절이 너무 많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빨리 재활을 시작하는 게 전체적인 회복을 빠르게 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튼튼한 발목을 위한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면 우리 최 반장님 나가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 운동을 해놓으면 설령 다리가 접질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치료 및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재활 운동은요. 무조건 튼튼하고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나서 튼튼하게. 그리고 나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발목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가 모두 가능하도록 발목을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절이 굳어서 뻣뻣해지면 정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삐끗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관절을 풀으라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돌리시는데
빙글빙글 돌리면 끊어진 인대가 더 벌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아, 오히려. 그래서 특히 양반다리 하는 자세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양반다리 하시는 자세가 되면 인대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양반다리 금지고요. 발목을 위로 충분히 꺾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좋은 운동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벽 앞에 서서요. 네. 한 발은 벽에서부터 한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해서 무릎이 벽에 닿도록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많이 꺾이면서 뒤에 굳어있던 게 많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부드럽게 했으면은 이제 삐끗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약해진 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종아리 바깥쪽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최 반장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까요? 준비해왔어요. 아, 앉아서 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누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자세로 하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왼발이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예. 그 힘을 느끼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왼발에 힘을 줘서 왼발을 이렇게 됐고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네네. 아~ 천천히 저렇게 해주시면 종아리 바깥쪽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무릎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릎은 고정하시고 저렇게 하시면은 바깥쪽에 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튼튼해지는데요. 저 근육이 튼튼해지면 삐끗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보여주신 건 일종의 스트레칭이고 이건 일종의 근육 운동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겠네요. 네, 꼭 밴드가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텔레비전 볼 때는 소파에 누워서 보는 게 최고예요. 누워서 보세요. 올바른 자세를 지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 이제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줬고 또 튼튼하게 근육을 운동시켰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발목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균형감각 운동을 통해서인데요. 네. 이 균형감각 운동은 재활 운동의 완성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재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자세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교수님이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네, 바로 강아지 오줌 싸기 자세예요. 제가 민망하지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발로 균형 잡고 한 발로 이렇게 서서요. 허리를 숙이면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들어서 다리를 높이 올려주세요. 네. 그 상태로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네, 처음 하시는 분은 넘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의자를 잡고 연습을 하시고요. 실제 다리가 좀 바들바들 떨리겠어요. 아, 그럼요. 그걸 버티는 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반사신경과 균형감각이 좋아져서 삐끗하려고 할 때 필요한 근육에 적절하게 힘이 들어가서 삐지 않도록 잡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이 운동하실 때 뒤에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뒤에서 볼까요? 민망했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목 염좌는 방치하면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활을 통해서 발목을 부드럽게 그리고 튼튼하게 그리고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다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틈나는 대로 꾸준히 해주시면 삐끗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